항구다. 들어와, 들어와. 오늘 손금을 받을 분은 병원 행정원장으로 계시고 남자분이신데 이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건 건강과 사업, 그다음에 기본적인 손금에 대한 분석을 원하셨습니다. 제가 오래간만에 자 손금 분석을 시작을 좀 했는데요. 자, 가볍게 제가 잘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손금을 볼 때는 항상 기본 3대선, 자, 이렇게 생명선이 쭉 이렇게 왔잖아요. 그 다음에 두뇌선 살짝 S자가 되는데, S자가 이렇게 확실하게 되면 문제 해결 능력이 굉장히 좋은데, 살짝 이렇게 휘어졌어요. 이것도 뭐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감정선. 자, 감정선 이렇게 쭉, 자, 이건 특이한 점은 살짝 마지막 이렇게 흘러내렸는데, 자, 이 선이, 감정선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데, 이 목성구로 가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목을 해주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가로 3대선이 기본 3대선이 있고요. 세로 3대선은, 자, 이렇게 운명선이 쭉 나야 되는데, 운명선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재물복도 쭉 나와야 되는데, 재물복도 없고, 대신 사업선은 좀 가닥이 이렇게 나온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제가 봐드릴 건데, 자, 기본 3대선부터 일단은 보게 되면요. 일단 생명선은 자, 이렇게 쭉, 자, 이렇게 나왔다가, 자, 이렇게 가다가 밖으로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자, 이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생명선이 매끄럽게 잘 나왔다고 볼수 있겠지만, 아주 좋은 편도 아니고 아주 나쁜 편도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이때, 이 구간에, 생명선이 다시 확장이 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안쪽 갔다가 확장됐다는 건 뭐냐면, 이제 이 구간이 사실은 상초, 중초, 하초로 봤을 때 하초에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하초는 어떤 걸 담당하냐면, 대장, 소장,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허리, 허리 밑으로 관련된 모든 부분이 관할하는 그런 손금, 건강을 담당하는 그런 손금인데요. 이제 그때, 이 나이 때 보면, 이 나이 때가 한 50대 중반에서, 이제 그 흘러가는 부분에서 간이나, 또 췌장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간담 췌장이죠.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술이나 담배는 좀안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여기서 갈라지는 이 선부터 생명선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자, 여기에서 이렇게 나간 거를 우리가 또 개운선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이렇게 쭉 나가면 자수성 가선인데, 자수성 가선 아니고, 이렇게 개운선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이 개운선은, 이 구간에서, 땅 문서가, 아니면 어떤 문서적인 부분들이 본인한테 들어올 수 있으니, 이 나이 때에, 운을 잘 잡으셨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선이 금성구에서 이렇게 사업선으로 쭉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자, 이걸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부모에 대한 복이 좀 있는 거랍니다. 이제 부모를 원래는 이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타고난 조상운이라고 이렇게 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부모운이나 이제 반듯한 교육을 받았다든가 교육을 잘 받고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적으로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교육을 잘 받는다든가 부모를 잘 만나서 재산을 물려받는다든가. 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자, 이 금성구에서 대체적으로 이 금성구에서 쭉 사업선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이 대체적으로 그런 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좀 풍족하게 살 타입인데 이게 돈이 많다 해서 부모한테 물려받은 돈이 많다 해서 본인이 돈을 많지, 재능이 있다든가, 뭐,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손금을 제가 어떻게 좋게 말해야 될지,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손금인데, 일단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은 많습니다. 이 손금상을 봤을 때 근데 본인이 헤쳐나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이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잠깐 말씀드리자면 이게 성공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성공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근데 이 밭이 없어요. 재물손도 잘안 나왔고 음용손도 안 나왔고 사업선은 약간 나오긴 했는데 그나마 다행히 나오긴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두툼하고 이게 기세는 좋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 비율하고요 이 손바닥이 비율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에서 음용선이 제대로 쭉쭉 나와야 되는데 음용선도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재물손도 좀 약간 있는데 확실하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것도 여기에서 뭔가가 주식이나 아니면 뭐 투자를 잘못해서 이게 끊기는 상황이 있고요. 사업성도 아주 약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좋다고 할수 없습니다. 이게 다 장에서 이렇게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사업을 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본인의 밭이 이 정도의 밭인데 마음은 뭔가 이상적인 마음은 굉장히 강해요. 그러면 이게 몸이 탈이 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분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도 굉장히 많은데 사업을 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제 말이 갑자기 2번 왔다가 3번은 성공으로 갑자기 와서 좀 그러긴 하지만 건강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심장이 좀 빈약하고요. 굉장히 심지가 굳어요, 마음이. 이 목성구로 가는 이 감정선이 굉장히 진하고 굳게 나와 있어서, 리더 타입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떤 권력 욕심도 좀 있을 것 같고, 뭐, 자기가 어떤 조직에서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손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괜찮아요. 이렇게 쭉 나온 거에 대해서 괜찮은데, 자, 여기서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이제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람의 성격이 온순한 성격이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부분까지 괜찮은데, 이게 살짝 이렇게 내려왔다는 것은 뭐냐면,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엄격한 교육을 받으셨을까요? 이제 그걸로 인해서 본인을 너무 자존감을 떨어뜨리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그런 손금이 이렇게 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천적으로 본인이 좋은 손금을 이렇게 타고났다 하면 운명을 잘 받고 태어났다 하면 굳이 자신을 이렇게 낮추거나 자신을 문제 삼은 그런 일들이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공 같은 경우는 뭔가 시작도 해보기 전에 부정적인 그런 감정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나타난 건데 이제 심각한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 삼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선들이 지선들이 이렇게 확실히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모든 일에 시작도 해보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정적으로 많이 부정적인 감정을 많이 보고 판단을 하는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약하게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본인이 마음먹기에 따라서 고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된 얘기지만 이 자랄 때 부모한테 엄격하게 엄하게 키워줘서 키워주신 분들은 이런 손금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솔로몬이 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솔로몬이 원래 솔로몬이는 지혜가 좀 충만한 사람들한테 많이 나오는 선들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 그건 뭐냐면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나오는 이 선들이 나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좋은 손금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 역할들이 많이 하고요. 지도력이도 출중하고 관리나 그 다음에 관운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좀잘 나오고요. 평소에 독립심이 좀 강한 손금일 수도 있습니다. 독립심. 솔로몬이 나온 사람들은 독립심이 강한 손금일 수도 있고요. 또 뒷심이 발휘되는 것, 또 통솔력.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존감이 좀 높은 사람들이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솔로몬이 좀 많이 나오는데, 이분도 그런 좋은 손금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두툼하고요. 이제 그나마 이렇게 두툼한 게 이분이 지금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초 초석이 된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공구 자체가 얘가 너무 빈약하거든요. 얘가 뭐가 없어요. 이렇게 막 나와야 되는데 이게 나와야지 50대에 돈이 많이 들어오고 본인한테 운이나 기세들이 많이 따라오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은 지금 현재 있는 이제 뭐 부모님이 물려줬다든가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잘 관리해서 이 관리 능력이 투철하거든요. 통솔력도 좋고 그래서 그것만 잘해도 다른 일 하지 않고 잘해도 운이 트인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일을 이렇게 자꾸 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재산이나 부모에게 물려받는 그런 것들을 관리만 잘해도 분명히 좋은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도 평소 꾀병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말이 꾀병인데 이제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자 이쪽이나 제일 화성평원이나 이런 금성구나 이런 부분이 깨끗해요. 근데 여기는 좀 이렇게 이게 뭔가 선들이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평소에 꾀병이 많습니다. 꾀병이 많다는 건 뭐냐면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고 누구나 다 이렇게 받아들인 건데 그거를 좀 과하게 생각한다든가 뭐 그런 정도. 그래서 평소에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가볍게 넘어가는 그런 지혜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가락을 보더라도 좀 두툼하고 신체적으로도 좀 굉장히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와 또 명예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게 관건이다. 이게 운명선도 없고 재물선도 없고 사업선은 약하게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거를 잘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있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걸잘 지켜나가면 앞으로 노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쯤 보니까 여기 보면 귀인선이 있어요. 이렇게 귀인선이 쭉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 귀인의 누군가가 본인을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근데 배우자 양선이 좀 나야 되는데 배우자 양선도 없습니다. 마누라 복이 좀 있으면 좋은데 그게 없는 게좀 안타까울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건강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자, 건강은 심장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심장. 자, 심장을 통해서 본인이 망망대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심장 관리를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하초 관리. 하초는 뭐냐면 대장이나 소장이나 직장이나 전립선이나 허리 밑으로 관련된 모든 신장은 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통솔력이나 지혜, 머리가 굉장히 영리하고 그런 것들은 평소에 잘 써먹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책임감이 이렇게 많이 가고 있지만 이게 운을 잘 타서 이런 뭐 사업은 아니지만 문서 같은 걸잘 취득하게 되면 지금 삶을 그대로 영위하면서 재밌게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목포는 항구다. 들어와, 들어와.